예수님께서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십니다. 이제 말씀은 들어서 귀가 열리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준비하라는 특별한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선 언제 예배 드릴지, 예배 드리는 시간, 날짜를 정해야죠. 어디서 예배 드릴지, 장소 결정해야 되겠죠. 설교 누가 할지, 설교자 부탁해야 되겠죠. 대표기도 누가 할지 정해야 되겠죠. 또 찬양인도 누가 해야 될지 정해야 되겠죠. 반주자 정해야 되겠죠. 예배 순서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 준비 다 됐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배 준비하라 그러면 이 정도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준비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의 준비에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가 우리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 가십니까? 아, 저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준비된 사람은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대답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가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님 생신잔치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예요. 나는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의 딸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요. 나는 그분의 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 진리는 감동이에요. 감격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진리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로 또 길이로 길이라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배문이 확 열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문이 열렸어요. 이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모르실 때는 사람에게 끌려서 교회에 옵니다.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손에 끌려서 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또 분위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감격이고 예배는 내 특권이고 예배는 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목을 땁니다. 그럼 피를 콸콸 쏟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 때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가슴이 저려요. 복음이 예배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으로 안다고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이 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강원도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을 때입니다.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의 느낌에 마음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이 끝나고 잠깐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입술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이 되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은 없으면서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부르라고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되신 분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마음이 그러신 분만 부릅시다. 그리고 다시 전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반주는 계속됩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아요. 이 침묵이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런데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그 마음. 내 믿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비유로 말하면 노래에 있어서 멜로디와 가사와 같아요. 여러분, 멜로디만 들었다고 노래 들은 거 아니죠? 가사만 들었다고 해서 노래 들은 거 아니죠? 멜로디와 가사가 같이 있어야 노래가 되는 거죠. 예배도 꼭 같습니다. 예배에도 멜로디와 가사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둘 다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따금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우선 찬송이 우리와 달라요. 한 시간 해요. 다 일어나서. 악기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해도 어떤 때는 놀랍기도 해요. 이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속죄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천국의 향취라는 책에서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목사님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하셨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 준 분이 없었대요. 자기는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배 드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건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예배는 지루하고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왜 예배가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니까. 여러분, 열심히만 예배 드린다고 꼭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우 집신방을 갔는데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분이 안방에서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이러다가 화장실에서도 예배 드려달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열심은 대단하죠.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거 거실도 드리고 안방도 드리고 뭐 아이들 방도 드리고. 그러나 이거는 무속적인 개념이죠.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죠.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만 진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도 체험에 의존해서 믿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체험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우게 믿음을 일으켜요. 기도응답의 체험, 어떤 성령의 은사 체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믿음이 아무래도 달라지죠. 체험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험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면 체험이 없을 때는 확 거꾸라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선수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는, 어떤 느낌을 조작하는 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 아니고 진리예요. 주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굳게 허리띠를 메고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진리냐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사는 이 진리 가지고 싸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그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니까.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속이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꼭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는 진리대로 안 믿으면 예배도 같이 드릴 수가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이 갈라진 겁니다.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는 참 보기 흉한 모습이 생깁니다. 무엇이 진리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 예수님 그분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진리 가지고 싸우고 갈라질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던 웨슬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영국 성공회에서 이단이라고 내쫓았어요. 지금은 다시 그것이 복권이 됐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리는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진리는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진리라면 우리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누가 독점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가 예수님을 독점해요? 감리교회가 예수님을 독점해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느 교단 편일까요? 예수님은 보수주의 신학 편일까요? 진보주의 신학 편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경 쓰고 언쟁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통탄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싸운다는 것 자체가 진리와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어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4절, 5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버려진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자. 좋아요. 그게 왜 나빠요? 우리가 바로 믿자. 그거 좋아요. 그런데 싸우는 건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사랑하면서 바로 잡는 일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바로 하자는 것이 서로 마음의 아픔을 주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찬양곡을 좀 부릅시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찬송가만 부르자, 찬양곡도 부르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가만 불러서는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싸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러면 우리 찬송가만 부르고 싸우지 맙시다. 그랬더니 찬양곡을 부르자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끝까지 싸웁시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싸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 엄청난 미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만하게 예배드리자고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 잘한다 그러실까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 잘해보자는 것도 좋지만 싸우게 되면 그건 다 문제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목사 이름으로 오셨어요? 교회 이름으로 오셨어요? 부모님 이름으로 오셨어요? 배우자 이름으로 오셨어요? 친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방탕하게 방황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돌아왔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올 거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자기가 어릴 때 교인들을 보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 어린 목사의 아들 어린 눈에 다 거짓말쟁이 같아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했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그건 다 가짜야. 그리고 반항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은 다 했어요. 그러나 늦게서 그가 다시 회심했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꼭 이런 꼴이 돼버립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면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바꿔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어제 부부싸움 하시고 아직도 해결 안 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만 봐줍니다. 오늘만 봐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해하고 오셔야 돼요. 여보, 용서해줘. 무조건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은밀하게 짓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정말 토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면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난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다시 받아줘야 돼요? 한번 배교한 사람들 다시 받아줘야 돼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받아주셨어요. 돌아온 것도 아니고 찾아가셔서
다시 다 받아주셔서 사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줬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핍박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 정말 살벌한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한번 다시 용서 받아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반열에 섰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것은 없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94장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기도 끝나고 1절만 두 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만 부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러신 분.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이 고백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